네, 대전의 딸 김소연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아이고, 참 우리나라 대단해요. 어떻게 이렇게 매일매일 그 이상한 뉴스들이 쏟아지는데 정치권에. 대단한 나라야. 어떻게 그것도 상상 못하는 일들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떡밥이 쉬지 않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자. 아니 이거 어떻게 봐요? 요즘에 이거 이저뭐 유승민이도 뭐 쳐나오고 그러던데. 기사 하나 아, 띄워줘 보세요. 이렇게 약간 명태균이라는 명태균이, 예. 좀 특이하신 분이 갑자기 이제 이슈가 됐는데, 예. 이분의 행보가 좀 독특해요. 보통 이렇게 막 논란이 되고 뭔가 그 주목을 받는데 별로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주목을 받으면 예. 사람들이 보통 일반인들은 이렇게 숨으려고 하거나 좀 자중하거나 조심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이제 그래도 권력층과 교류가 좀 있었으면 그 사람들한테 누가 될까봐 이렇게 말을 좀 자제하고, 또 정치권 비화 같은 경우도 아무리 언론에서 요청을 해도 이야기를 안 하고 이렇게 좀 입을 다무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분은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순차적으로 뭔가 썰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내고 있어요, 이야기 보따리를. 그러게. 네,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이렇게 약간 자기가 정치 기획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대선판이나 여러 가지 총선이나 지방선거판을 본인이 쥐고 흔들었다, 쥐고 판을 짰다, 또는 자기 영향력이 엄청나고 본인 덕분에 모두 특정인들이 당선이 됐다라는 내용들을 굉장히 어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과대망상증인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실제로 하는 것 같은데, 예. 자의식 과잉일 수도 있고, 또뭐 자아비대증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근데 뭐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실력이 있는지 몰라도, 뭐 특정 개인, 뭐 정치권 주변에서 선거와 관련한 뭐 여론조사나 여러 가지 그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업자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런 개인 업자 한 명이 그뭐 대선판을 쥐락펴락할 수 있거나 뭔가의 당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라라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분 말대로 자기 본인이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었다면 그건 나라가 잘못된 거죠. 예. 아,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앉혀놓고 자기가 총리 최재형을 뭐 임명하라고 했다고 그러고 뭐 하여튼 뭐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막 쏟아내네. 재밌는 얘기 많더라고요. 최재형 감사원장을 총리로 써라. 그리고 이준석을 또 대북 특사로 뭐 보내라고. 아, 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뭐 재밌는 얘기를 많이 제안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뭐 우리 김건희 여사님과 윤석열 대통령님께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면 뭐세 명, 세 군데에다가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계속 하라는 둥, 이런 마치 무슨 대단한 고수가, 무림 고수가 그러게. 무슨 훈수지를 드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말하는 게 되게 가관인 게요. 선거판에서 본인 역할이 뭐냐라고 이제 동아일보에서 이제 인터뷰한 것의 마지막 백미를 한번 보니까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은 바람을 일으키지 않느냐. 나는 산을 만든다. 아무리 바람이 세도 산 모양대로 간다. 허유야. 나는 그 판을 짜는 사람이다. 어마어마하게 구라를 쳐요. 내가 닭을 키워서 부품했다 하면 봉황이 되니 납품을 하지 않겠나. 와, 진짜 대한민국에 멋있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저는 이런 분의 이런 재밌는 얘기를 귀담아 들었다고 거론이 되는 몇몇 정치인들이 너무너무 좀 신기하네요. 물론 우리 대통령 부부께서는 대통령 되기 전에 이제 되기 전에 뭐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누군가에게 소개를 받았겠죠.
정치업자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달라드니까. 예. 예, 그래서 뭐 그냥 이러쿵저러쿵 혼수질 하면 그냥 개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할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네, 그래서 그냥 당연히 후보나 이렇게 정치권에서 이렇게 뭐 선거를 통해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정치 입문한 사람 입장에서는 의로부 의리거든요. 예, 그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네, 그렇지만 태도는 누구나에게 아, 공손하게 그럼. 네, 잘 귀담아 듣는 척을 했겠죠. 예. 아, 우리 네. 김소연 변호사도 선거에 나가봐서 알잖아. 선거에 나갈 땐다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기도 하고요. 저렇게 저런 방식으로 약 파는 사람들은요, 예. 진짜 많아요. 진짜 정말 많아요. 아니, 국회의원 선거에도 그렇게 많이 달라붙는데, 여기는 대통령 선거니까 얼마나 많이 달라붙었겠어요. 네, 저는 막 재밌는 경험 많은데, 예. 맨 처음에 이제 시의원 선거 나갔을 때, 어. 그때 당시 이제 구의원 민주당 그때 민주당에서 영입됐으니까 예. 선거 캠프를 같이 쓰던 이제 구의원 후보님이 계셨거든요. 예. 너무너무 훌륭한 이제 봉사왕이셨는데, 예. 이분도 다 박범계 사단한테 돈 요구받고 나중에 당선무효 되고 그랬거든요. 예. 그들 구속되고. 근데 이제 아무튼 이 봉사왕 이분이 되게 순진하고 순하고 사람이 동네에서 막 너무 좋은 훌륭한 봉사왕이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달라 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관상이 안 좋다. 그래서 성형수술을 해야 되니까 500만 원 갖고 와라. 그리고 또 뭐가 안 좋다. 구태해야 되니까 500만 원 갖고 와라. 그런 얘기를 저는 현장에서 옆에서 직접 막그 진짜 왜 이런 전문업자도 아니구나 그냥 동네 그냥 꾼들 있잖아요. 네, 그런 많아요. 사람들부터 제가 별의별 사람들 다 달라드는 거 봤거든요. 네.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솔직히 견적 안 나와가지고 너무 어리기도 어렵고 변호사기도 하고 하니까 함부로 안 달라들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돈좀 있으신 요새는 시구의원 후보들이 원래 돈들이 많아요, 국회의원들보다. 네, 원래 이제 좀 연세 좀 지긋하신데 사업하신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아, 많이 그렇겠지. 예. 나오니까. 그러니까 돈 보고 다 달라들어가지고 별의별 업자짓들을 다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옛날에 선거 나왔을 때도, 보궐선거 잠깐 나왔을 때도, 그때 대선하고 같이 치러지니까, 뭐그 전에 선거 나오기 전에도, 윤석열 파리를 얼마나들 해야 되나, 정말 뭐 윤석열 친구라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네, 별의별 사람들 다 와가지고 자기가 뭐 성열이 형이랑 소주 마시는 사이라고 하질 않나,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해서 저한테 접근을 하는데, 나중에 크로스체크 해보면 전혀 관계없는 사람, 그러게. 혼자 일방적으로 약하는 사람, 네, 이런 케이스들 최근까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이 저는. 명태균이 이거 지가 자기가 이제 이준석도 정치 가리켰다고 그러니까 유승민이가 이 준석이는 김종인한테 배웠다고 손절을 해버리네. 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분이 이제 이준석을 정치를 본인이 뭐 가르쳤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이준석이 유승민한테 정치를 잘못 배웠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은 정말 똑똑하고 사람의 눈과 귀를 움직이는 천부적 자질이 있는데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의 정치를 할줄 모른다. 모른다. 이것은 유승민한테 정치를 잘못 배운 거다. 잘못 배운 탓이다라고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유승민 이제 이준석 아빠 친구 열확 받았죠. 보세요. 그리고 유승민은 실제로 이준석 싫어하는 걸로 저는 직접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한테 들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한대요, 친구가. 이게 벌써 몇년된 얘기거든요. 네, 근데 아니 정말 전 국민 싸가지로 알려진 이준석이 그것도 그 이유가 유승민한테 정치를 잘못 배워서다라고 이렇게 대놓고 인터뷰를 해버리니까 발끈하죠, 유승민 입장에서는. 발끈하지. 네, 유승민 전 의원은 이제 이에 대해서 자기는 이준석한테
정치를 가르친 적이 없다. 예. 네. 그 이준석은 공공연하게 자기 입으로 자기는 김종인한테 배웠다고 떠들고 다닌다. 예, 그러게. 예, 네, 근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오히려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 발언을 하면서 본인은 25년 정치를 하면서 정치권 별별 이상한 사람들 많이 봐왔는데 문제 있는 사람들은 절대 가까이 하지 않았다. 자기는 한 번도 명태균이라는 사람 만난 적도 없고 전화 문자 주고받은 적도 없다. 그러면서 또 여기서 또 김건희 여사님 대통령님을 또한번 일부러 까댑니다. 대통령과 여사님 물론이고 많은 보수 정치인이 무슨 약점이 잡혔는지 명태균이라는 사람에 대해 입도 뻥긋 못하고 있다. 보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냐. 그러면서 공천 개입이든 불법 정치자금이든 명태균 관련된 의혹을 전부 낱낱이 수사하고 법대로 심판해라. 이렇게 뭐 바른 소리를 했네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오래간만에 바른 소리 했네. 네, 뭐 물론 거기다가 목적은 김건희 여사님과 대통령님을 까대기 위한 게 가장 크겠지만, 어차피 수사해봤자 대통령님이 뭐저 그 명태균 관련해서 뭐 까일 거는 제가 볼 때는 전혀 없을 없어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수사해서 이준석과 김종인과의 그 커넥션을 좀 네,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준석은 여론조사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분명히 장난질을 친게 그러니까. 드러나 있거든요. 네, 거기에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네, 큰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네.